안녕하세요. 힐링 캠핑입니다. 3월엔 이래저래 여유가 없어서 캠핑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새로 구매한 장비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텐트를 사려고 알아보다가 새로 나온 코베아 몬스터 딥카키 색상을 매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 텐트가 좀 커서 제 용품들로는 허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팅이란 걸 해보려고 용품을 이것저것 구매하게 됐어요. 어떤 용품들을 구매했는지 지금 바로 언박싱 해볼까요? Let's get it. 킨텍스 캠핑페어에서 구매한 팩망치입니다.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5,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원래 제가 사용하던 팩망치를 잃어버려서 새로 구매했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묵직해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아이두젠 주전자입니다. 캠핑할 때 주전자 있으면 컵라면이나 커피 타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알루미늄 소재로 용량은 0.7리터이고 가격은 17,900원입니다. 그리고 쌀반에 사각형 반합입니다. 간단한 요리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열어보면 이쁜 파우치도 있고 스테인리스 찐망도 있네요. 여기에 만두 같은 거 올려놓고 쪄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 소재고 무게는 190g 정도로 가벼워요. 손잡이를 이렇게 접고 파우치에 넣어 다니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19,500원입니다. 다음은 테르보 폴딩 체어입니다. 이 의자도 캠핑페어에서 구매했는데 하나 남은 거 제가 데려왔어요. 요즘 카키에 빠져서 카키색으로 구매했는데 색상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보다 확실히 편안해요. 가격은 현장가 52,800원에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아베나키 메쉬 테이블입니다. 보조 테이블로 사용하거나 좌식 때 사용하려고 구매했어요. 파우치도 있네. 양끝에 우드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이거 왜 이래? 사이즈가 크지 않고 보조 테이블로 적당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네요. 다른 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펼치고 접는 게 불편하네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쌀반의 삼각형 모양 메쉬 테이블입니다. 이것도 보조 테이블로 활용하려고 구매했어요. 다른 사이즈로 3개가 들어있고, 상판에 다리를 연결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다리를 하나하나 끼워야 하는데 너무 뻑뻑해서 윤활제를 발라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놔도 감성이 있어서 마음에는 들어요. 그리고 테두리가 뾰족할까 걱정했는데 괜찮네요. 이 부분이 뻑뻑한 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네요. 가격은 29,000원입니다. 다음은 써니트립 인디언 행어입니다. 이건 거의 테이프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칼로 뜯어야 되겠어요. 이 제품은 상판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행어 풀 때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설치가 쉽고 상당히 가볍네요. 행어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도 5개 같이 줍니다.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긴 하는데 넘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은 58,900원입니다. 다음은 한샘 구이바다입니다. 구이바다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디자인에 홀려 구매하게 됐어요. 포레스트 우드 디자인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카키 색상의 파우치도 줬는데 파우치도 너무 예쁘네요. 가격은 159,000원입니다. 다음은 루메나 조명입니다. 저는 가성비 조명만 사용하다가 캠핑페어에서 실물로 보고 너무 예뻐서 이건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루메나 라이브 방송 때 주문하게 됐어요. 먼저 루메나 더 클래식입니다. 이 조명은 다이얼로 밝기를 조절하고 최대 사용 지속 시간은 100시간이라고 하네요. 감성 대박. 가격은 1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루메나 2X입니다. 저는 이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했어요. 손바닥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인데 아주 강력해서 솔캠을 하는 저에게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고리 부분에는 톱니처럼 홈이 있어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요. 최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5초 동안 지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SOS 모드로 번쩍번쩍거립니다. 이렇게 확산 후드를 끼고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조명을 연출할 수 있네요. 가격은 79,000원입니다. 다음은 티렉스킨 쓰레기통입니다. 캠핑할 때 쓰레기 봉투가 보이면 지저분해 보여서 하나 구매했어요. 안쪽을 보면 봉투를 잡아줄 수 있는 집게가 이렇게 6개나 있네요. 가격은 8,3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처하이크 자충 매트리스입니다. 텐트에 이너 텐트가 있어서 야전 침상 말고 매트를 구매했어요. 널찍한 사이즈로 더블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마개를 열어두면 자동으로 공기가 찬다고 하네요. 30분 넘게 펼쳐놔봤는데 너무 느려서 텐트 피칭하자마자 펼쳐줘야겠어요. 그리고 매트가 오염될까봐 커버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네요. 자충 매트 가격은 58,800원입니다. 이렇게 새로 산 캠핑용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다음엔 새로운 텐트와 캠핑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